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자, 내일 시장 그리고 또 지난주에 충격 시장이 어떻게 좀 회복할 거라고 보세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 되지 않을까. 변동성 장세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상 수급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외 다른 섹터로 수급이 좀 온기가 돌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속성이 얼마나 갈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에코프로로 예로 좀 들면은 150만 원 했던 종목이 네. 100만 원 이하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좀 눌림목 장에 담은 그런 장, 종, 그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120만 원, 130만 원까지 갔다면 기존에 저점에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100만 원 쪽에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차익을 좀 생각해 볼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동안 빠른 상승, 그다음에 빠른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같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반대로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는 쉬어가는 네. 이런 흐름들을 조금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알츠라라든지 AI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섹터이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올라가는 섹터에 좀 올라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존의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 지표보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인플레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AI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주요 뭐 AMD라든지 애플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그러면 AI 쪽에서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걸 또 반도체와 연결 지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HBM 쪽에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실적 발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 실적이 계속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AI 이렇게 수급적으로 계속 순환매로 돌면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해 보겠고요. 그러면은 내일 이 섹터 중에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를 봐야 한다. 반도체요? 네, 뭐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AI라는 게 워낙 좀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 AI 관련했을 때 하이버클로버라든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사실상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AI 관련했을 때 AMD가 GPU를 또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멘트를 치는지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멘트를 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AI 쪽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 반도체 뭐 재고 줄이겠다는 내용 공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공통적으로 HBM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네. AI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금이 저점이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흐름들 그리고 하반기보다 내년이 더 크게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차 전지와의 핑퐁 게임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HBM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점유율이 크잖아요. 90%. 특히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HBM 같은 경우에 계속 네. 관심을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더 주의 깊게 보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뭘 볼까요? 사실 반도체가 아니라 LS 일렉트릭 네. 쪽을 갖고 오긴 했는데 2차 전지네요. 네, 그 2차 전지라기보다는 좀 실적주로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도 변압기 종목군이 잘 갔습니다. 그쵸.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관련했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에 계속 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억울하게 빠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LS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쪽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함께 급락을 한 안타까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러니까 두 섹터 쪽에서 주도주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근하기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사실상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너무 좋아요. 사실 뭐 변압기를 비롯했을 때 뭐 자동차라든지 실적이 워낙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호실적 나오고 우리 예상치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나왔었는데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실적이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간의 싸움에 좀 뛰어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위치적으로 봤을 네. 때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위치적인 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사이클도 더 크게 남아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볼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1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실적주로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내일장 준비해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